어떻게 된 거야? 넘어졌어. 먼저 진찰을. 팔을 다쳤네. 이쪽으로 누우세요. 진료 가방 꺼내고. 영차, 영차. 열 체크. 다행히 열은 없다. 어디? 소독은 잘 끝났고. 뿡배. 풀 때까지 조심해야 돼, 팔. 뚜루루뚜. 네, 토이몽 병원입니다. 네, 바로 갈게요. 출동. 봉투. 건물 탁자 앉아봐. 자. 건물이 자꾸 나오네. 안 되겠다. 나랑 같이 병원 가자. 공순이 선생님, 봉투가 건물이나. 그래? 봉투, 병원 침대로 가볼까요?
먼저 닦고 치료 준비. 진찰 먼저 해보자. 열이 엄청 높아. 뽕도 해야지. 주사 맞고 빨리 낫자. 우리 몽트 조금 괜찮아졌나 볼까? 열 떨어졌다. 이제 앉아 볼까요? 봉투가 됐어. 가자. 송이야, 잠깐만. 우리 몽뚜 치료도 잘 받네. 이건 약인데 밥 먹고 나서 먹이고, 이건 뽕뚜 치료 잘해서 주는 선물. 우리 뽕뚜 좋겠네. 강순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. 냉장고 문 열어놓고 뭐 하는 거야? 아,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으면 피곤해. 냉장고 문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돼. 빨리 닫아. 피곤한데. 아이, 뜨거네. 냉장고 문 열어놓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. 그것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. 다워. 아, 피곤해. 아이야, 배 아파. 배터리 났군. 아빠.
세상에, 요리 있잖아. 채용기랑 확대경. 아, 요리 39도야. 귀도 귀까지 봤으니 주사를 맞아야겠군. 주사기랑 밴드 하나도 안 아파. 어디 한번 볼까? 에어컨 크게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알겠지?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.